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인 그룹 트레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레저가 주간 아이돌에서 특별한 매력을 가득 담은 보석함을 활짝 열었습니다. 트레저는 지난 30일 MBC 에브리원과 MBC M에서 동시에 방송된 주간 아이돌에 출연해 애교와 춤은 물론 흥 넘치는 예능감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트레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주간 아이돌 세트장으로 등장했습니다. 은혁은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 멋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이 좀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트레저는 데뷔 이후 첫 예능이다. 그래도 재밌게 해볼 생각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은혁과 광희는 그래도 예능이니 혹독하게 경험하게 해주겠다 라며 웃었는데요. 트레저는 멤버별로 자신만의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을 풀지 못했던 트레저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주면서 MC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이어 트레저는 신곡 무대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주간 아이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저는 멤버 피셜로 알아보는 본격 앞담화 토크 코너 잡았다 요놈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멤버들은 리더 현석을 향해 너무 어린 친구들만 챙겨준다 라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석은 트레저 멤버들 안에는 순위가 없다, 멤버들 모두 사랑한다 라고 말했지만 멤버들은 계속해서 섭섭하다는 마음을 드러내며 현석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재혁은 준규를 향해 귀여움의 수치가 넘어서서 감당이 안된다 라며 딱밤을 한 대 때리고 싶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더불어 현석은 아침에 먹을 때 준규 혼자 난타전을 벌인다, 혼자 드럼을 친다 라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트레저는 아이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주간 아이돌의 대표 코너 오토캐송에 도전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에 부끄러워하던 멤버들은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쑥스러워하던 트레저 멤버들은 막상 음악이 나오니 숨겨왔던 애교를 대방출하며 또 다른 보석함의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트레저는 2배속 댄스에서 박력 넘치는 안무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은혁은 고개 관절이 나가는 줄 알았다, 와 정말 빨랐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에 준규는 아 이게 된다, 아 되네요 라면서 본인들이 보여준 퍼포먼스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어진 게임에서 트레저는 넘치는 흥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또한 트레저는 소속사 선배인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커버 무대를 방송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트레저 만의 색으로 블랙핑크의 커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혁은 주간 아이돌을 와 정말로 잘 살려줬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그러자 트레저는 오늘 정말 잘 포장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음 컴백 때도 나오고 싶다, 예능을 제대로 배운 것 같다, 언제나 함께 해주는 팬들에게 너무 고맙다 라며 끝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첫 예능이지만 적응도 너무 빨리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레저가 데뷔 이후 첫 추석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소속사는 지난 2일 공식 블로그와 트레저 SNS 채널에 트레저 맵 스페셜 편을 게재했습니다. 고운 색상의 한복을 차려입은 트레저 멤버들은 꽃도령에 맞는 설정을 위해 한 명씩 꽃과 함께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추석 맞이 다양한 게임이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애를 다지기 위한 짝꿍 정하기, 일명 사랑의 꽃도령 게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짝꿍을 하고 싶은 도령에게 사랑하오라고 고백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짝꿍이 탄생되는 건데요. 첫 번째 주자인 준규는 정우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귀여운 어필에도 정우는 단호하게 실소 라고 말을 남겨 모두를 당황시켰는데요.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반전과 반전이 거듭된 이후 총 6팀의 짝꿍이 만들어졌습니다. 짝꿍이 맺어진 이후 마음이 잘 통하는지 확인을 하는 텔레파시 OX 게임에 이어 트레저 맵 추석 특집편의 하이라이트인 전 뒤집기 게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멤버들은 자신들의 노래가 나오자 흥을 주체 못하고 대열까지 맞춰 춤을 추기도 했는데요. 음악에 취한 와중에도 호루라기 소리에는 곧바로 돌변해 뒤집기에 몰두하며 결승전까지 막상막하의 대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예상치 못한 우천으로 게임이 급조됐지만 트레저 멤버들은 왕게임, 씨름게임, 릴레이 딱지, 쿵쿵따와 웃지말기 게임, IM그라운드, 쌍쌍바 릴레이 게임 등등 다양한 게임을 함께하며 추석맞이 추억을 쌓았습니다. 모든 게임을 마친 이후 트레저 멤버들은 트레저, 트레저 메이커, 가족 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하루빨리 트레저 메이커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라며 한가위 인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레저가 무대가 아닌 학교를 배경으로 더욱더 로맨틱하고 특별한 사랑의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인데요. 소속사는 지난 3일 공식 블로그에 사랑의 스페셜 퍼포먼스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트레저는 12명 전원이 차례로 장미꽃을 꺼내들고 등장을 했는데요. 교실과 옥상 등 학교 곳곳을 누비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여기에 강렬한 사운드와 상반된 부드럽고 댄디한 프레피 룩으로 풋풋한 소년의 매력을 배가시켰습니다. 자유분방하면서도 음악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트레저의 칼군무와 세련된 영상미가 어우러지며 마치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심장을 두드리는 듯 박력있는 제스처, 소나트를 내밀며 고갯짓을 하는 동작, 속마음을 고백하듯 가슴을 활짝 여는 안무 등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포인트 안무들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해는 데뷔곡인 보이보다 더욱 강렬한 사운드를 내세운 댄스팝 장르의 곡인데요. 좋아하는 상대를 향해 순수하게 직진을 하는 소년의 마음이 담겨있으며 널 사랑해 라는 구절이 반복돼 중독성을 더했습니다. 이 노래는 일본 주요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라쿠텐 뮤직 9월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지난달 18일 공개된 지 2주 채 안 된 시점에 거둔 성과이자 트레저의 일본 월간 차트 첫 정상입니다. 일본 가수뿐만 아니라 쟁쟁한 톱 아티스트들을 제친 무서운 기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괴물 신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트레저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그룹답게 별다른 해외 활동 없이도 국내를 넘어 그 영향력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룹입니다. 앞으로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트레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